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네 차례에 걸쳐 지금 여기에 중용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정태연이라고 합니다. 중용은 실천 덕목으로서의 중용과 텍스트로서의 중용이 있습니다. 중용은 중용이라는 텍스트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중용이라는 텍스트는 경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 강의에서 다룰 실천 덕목으로서의 중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중용이라는 텍스트와 경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중용을 말씀드린 뒤에 중용의 세부 내용인 중절과 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전이 무엇인가라는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용은 사서 속에 포함된 하나의 경전 텍스트입니다. 사서는 논어, 대학, 중용, 맹자 네 가지 텍스트를 하나의 범주 안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논어는 공자가 제술한 것이고, 대학은 증자가 제술한 것이고, 중용은 자사가 제술한 것이고, 맹자는 맹자가 제술한 것입니다. 중용의 저자는 자사인데, 자사는 공자의 손자입니다. 생물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용은 자연과 생명, 생명의 근원과 인간의 삶의 본질을 심도 있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용이란 텍스트에 대해서 사마천은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며 자사는 중용을 저술하였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정현은 중용은 자사의 제작이며 성인의 도를 소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고는 자사는 중리의 손자이며 중리의 도를 얻어 중용 47편을 저술하여 맹자에게 전했지만 진대의 분서로 인해 한 편만 존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반면 구양수는 중용은 자사의 제작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며, 이 논란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용은 정자와 주자에 의해 세상에 크게 드러났으며, 주자의 주석이 가장 세밀하고 방대함으로 지금까지 주자의 주석이 경전의 문구와 거의 대등시 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전의 첫 번째, 경전의 개념. 경전은 날줄과 시줄에서 날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변하는 법칙과 기준 또는 보편적 진리를 의미한다. 경전은 성인의 사상이 들어있는 문헌으로 어느 시대나 적용할 수 있는 변함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현의 말이나 행실을 기록한 책이다. 성인과 현인의 말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성인과 현인의 말과 행실을 후대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경전은 종교의 교리를 기록한 책이다. 한 종파에서 그 종파가 가지는 특별한 교리, 그런 것들도 경전이란 텍스트 안에 다 실려 있겠죠. 그 다음 성인의 말을 경이라고, 이 성인의 말을 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또 경을 현인이 보완하여 설명한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경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주 혹은 소라고 하죠. 주소는 일반 선비들이나 학자들이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경전, 특히 유교 경전은 기복적 내세관이나 유일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 생명의 존중, 윤리적 실천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유교 경전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전의 특징으로 봤을 때는 두 번째는 경전은 공동 운물과 같은 것이다. 공동 운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물의 용도를 특정하게 지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공동 운물의 사용에 대한 자격이나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공동 운물은
어떻게 사용하라, 누구만 사용하라, 언제 사용하라 이런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우물은 하나이죠. 그 우물을 하나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즉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우물이죠. 그린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으로 아니면 특정한 계파로 한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물을 각자가 맞게끔, 각자에게 맞게끔 각자가 알아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은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계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공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공동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는 혹 신분사회에서는 누구는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배우지 못한 그러한 금기사항이 있었지만 그것은 경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이죠. 경전을 누구나 배울 수 있다, 누구나 배울 수 있다면 그 경전을 배워서 뭘 할 거냐? 그 경전을 배워서 자기의 삶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가 각자가 각자의 재량만큼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공동은 개체의 모임입니다. 개체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경전은 어떤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그 본질을 대변할 수 없다. 선생은 경전 내용에 대해 자기가 깨달은 것을 말해줄 뿐 받아들여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라고 했죠. 보편성이 개인의 삶에 들면 개별성이 됩니다. 모두의 경전이 개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의지대로 배우고 각자의 수준만큼 이해하고 각자의 재량껏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우물이 있는 곳, 물을 퍼올리는 방법만 알려줄 뿐 우물에 가는 것과 물을 퍼올리는 것과 물을 담는 것, 물을 가져가는 것, 물을 사용하는 것, 이 모두 각자의 몫이지요. 경전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의 깨달음을 모든 세상에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내 삶으로 만드는 것은 돌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렇습니다. 돌다리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기까지 하나하나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이 편에서 저편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편은 지금 여기에 내 삶입니다. 저편은 내가 원하는 삶입니다. 경전을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편이 좋은 곳 혹은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동기가 생기는 것이죠. 그 동기가 생기는 것이 발심입니다. 동기가 생기고 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으로 돌아서기가 되죠. 그 돌아서고 나면 그 돌다리를 하나하나씩 건너가게 됩니다. 한 칸 한 칸 건너갈 때마다 자기의 공력이 쌓이게 됩니다. 돌다리를 건너는 것은 마치 파동을 치는 것 같습니다. 돌다리를 한 칸 건너서 밟으면 파동이 올라가고 그 건너는 동안에는 파동이 내려가죠. 이 파동이 수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면서 파동이 위로 올라가면서 파동을 치고 올라가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공력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런데 돌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원하는 저편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누구도 저편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저편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도 저편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공자가 62세까지 사셨다면 이순까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에 82세까지 사셨다면 종심소유 분류구 다음에 어떤 수준에 도달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편을 돌다리의 끝을 저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편까지 가장 멀리 저편까지 저쪽까지 간 그 사람의 위치를 우리는 저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노자의 저편, 노자가 서 있는 그곳을 우리는 도라고 하고 공자가 서 있는 그것을 우리는 중용이라고 하고 석가모니가 서 있는 그곳을 해탈이라고 하고 맹자가 서 있는 그곳을 큰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저편은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의 저편은 아무도 모릅니다. 관념의 저편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경전은 저편으로 가는 수단으로 필요할 뿐 경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죠. 서경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서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단장취의 한 문장에서 어느 한 부분을 취해서 그것을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중용을 얻기 위해서 경전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공자의 중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용을 얻기 위해서 경전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가 공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은 공자의 중용을 얻기 위한 것이고 공자의 중용을 얻기 위한 것은 나의 중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저편에는 공자가 있다고 공자의 자리, 중용의 자리, 거기에 공자가 있다고 우리는 그까지 가지만 건너가는 어느 순간 공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를 가지 않을 수는 없죠.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내 중용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 부처나 성인이 있을 뿐 내 안에 석가모니나 공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부처가 있고 성인이 있을 뿐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지 농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얻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이지 양식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내 삶의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내 삶의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경전을 배우는 것이지 경전의 자구를 얻기 위해서 경전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전을 열심히 배우는 것은 공자의 자리까지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자의 자리까지도 못 갔기 때문에 우리는 공자가 서 있는 그것을 저편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발심만 하여 돌아서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돌아서서 건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건너는 사람 중에 저편까지 도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자의 중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용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공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곧 2500년 전에 살았던 공자의 자리는 내가 지금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공자의 중용이 있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는 내 중용이 됩니다. 공자가 당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셨죠. 승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문에 들어가야 되죠. 대문에 들어간 뒤에 그 다음 당에 올라가고 당에 올라간 뒤에 방에 들어가죠. 그래서 공자는 자로는 승당만 했다.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당에 올라가서 방에 들어가고 나면 그 방에 공자의 방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방이 공자의 방이 되는 것은 아니죠. 대문에 들어갔을 때는 공자의 대문에 들어가고 당에 올랐을 때는 공자의 당에 올라왔지만 방에 들어갈 때는 그 공자의 방에 들어가고 난 뒤에는 그 방이 바로 자기의 방이 됩니다. 내 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살기에 편안하고 내가 살기에 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내 방으로 삼고 그 방, 내 방은 공자의 방과 하나이다는 것을 느껴야 내 진정한 내 방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방에 들어가는 목표입니다. 공자의 방에 들어갔다면 나는 공자의 손님이 될 뿐입니다. 굳이 내가 손님 자리로 손님의 자리로 갈 필요는 없죠. 내가 주인의 자리로 내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이죠. 그래서 공자는 삭을 틔웠지만 꽃을 피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단계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모두 각자의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수준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서 있는 돌다리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경전은 문자로 배워 생각으로 엮어 인간의 삶의 의미로 내놓아야 한다. 경전 공부는 경전의 의미를 흡수하는 것이지 경전의 자구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다. 나무는 물과 햇빛을 먹지만 꽃과 향기를 내놓습니다. 물과 햇빛을 먹고 물과 햇빛을 그대로 내놓는 나무는 한 그루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공부가 내 인생에서 깊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게 물을 퍼서 힘들게 들고 가는 동안 물이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빈통입니다. 빈통 들고 가니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물 달라고 해도 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먹고 싶어도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 매일 물 보러 다니는데 매일 빈통입니다. 가도 빈통, 안 가도 빈통.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가 않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다음 용과 용고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해박해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돼지고기 한 점을 내놓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알지도 못하는 용에 대해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늘어놓아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용고기에 대해서 아무리 찬양을 해도 거기에 혹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을 붙잡는 동안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먼저 자기 불을 밝힌 뒤에 주위가 밝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고 저절로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병이 들고 굶주려 있습니다.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굶주려 있는 사람 앞에 약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고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은 병이 들고 굶주려서 죽기 직전인데도 약을 먹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약과 음식에 대해서 늘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자기는 아프고 몸이 아프고 자기는 배에 굶주리고 있는데도 그 약과 음식을 늘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늘 자랑을 하고 다니니 사람들이 그 약과 음식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약과 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작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것을 먹어야 그 약과 음식에 대한 효험을 알 것인데 먹지도 않고 자랑을 하고 있으니 그 효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랑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주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약과 음식을 세상에 선양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가 먹어야 됩니다. 그 약을 먹고 병을 치유하고 음식을 먹고 배고픔을 달래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약과 음식을 먹고 병이 낫고 편안하고 건강해진 모습을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건강해지고 편안해진 모습을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약과 음식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픈 사람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 약을 먹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 음식을 먹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병이 낫고 내가 몸이 편안해지고 몸이 살찌게 되면 그럼 주위 사람들은 제절로 그 약과 음식을 찾습니다. 자기 불도 못 밝혀 자기 길도 헤매면서 어떻게 남의 길을 찾아줄 수가 있겠으며 그렇게 찾아준들 그 주위 사람들이 그 길을 믿기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몸으로는 물에 빠진 어떠한 사람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물에서 나와야 됩니다. 물에서 나와야 물에서 벗어나야 물에 빠진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구해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이 경전을 배우는 것은 경전을 앞에 두는 것은 내가 물에 빠진 내가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경전 공부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2500년 전에 공자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 것도 아니고 맹자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전을 읽는 내가 경전을 공부하는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보고 내 길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남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현의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말 속으로 성현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